김영문, 홍기월, 김군례, 강옥석, 김정희, 신부석, 현옥자, 최희수, 성명자, 김숙자 열 분이십니다. 평생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돕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속으로부터 잘 돌보시고 이제 이 귀한 분들을 명예권사로 제가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고척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여기 서 계신 열 분이 우리 교회 명예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를 한번 우리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밤낮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교역자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 신방하고 또 구역을 지키고 여러 봉사회를 부지런히 하시는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삶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건강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따라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자녀들로부터 가정의 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일들의 일까지 이분들의 기도를 따라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삶이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준비한 패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대패 홍기월 명예권사 1946년 9월 14일 생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직분자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명예권사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13년 10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척교회 담임목사 조재고. 큰 박수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섯 분 일어서십시오. 한철우, 정문은, 최성환, 나원영, 순정배 이상 다섯 분입니다. 서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낮아져 겸손히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겸손히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충성을 다하며 존경하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말을 다섯 번에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안수 집사로 인직하시는 분 열 분 일어서십시오. 한상조, 민정덕, 신창석, 정영숙, 정창희, 김경환, 이철현, 김종석, 문기석, 이한종 이상입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오른쪽.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권위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충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까? 네, 모든 일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분에 임직하실 분들 일어서십시오. 같이 일어서실까요? 어디? 아, 네. 강혜경, 이돈순, 전희순, 송영숙, 박경자, 조영희, 전선자, 정덕순, 조영자, 서정옥, 이화재, 고명순, 홍태순, 문현옥, 박화숙, 김향숙, 편지의 김정란, 임경미, 장명숙 이상입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고척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아 늘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종말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성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우리 교우들 한번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고척가족들만 일어섭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고척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한철우 외 네 명을 장로 안수 임직으로, 한상조 외 아홉 명을 집사 안수 임직으로, 강혜경 외 열아홉 명을 권사 안수 임직으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존중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 임직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분 올라오십시오. 자리를 잡고 기도할 기원하겠습니다. 다
다섯 분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하시려고 이렇게 잘 준비한 장로님들도 다섯 분 오고 우리 목사 올라오시고 이 중에 우리 목사님 계실까요? 안수할 목사님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아멘하고
마음도 익혀주시고 제가 자꾸 딱 채우고 다 출발 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제목이 많을 텐데 다른 거 없습니다. 충성하고 순정하고 달려가는 성품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 줄로 믿고 우리 축복하며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사 안수 받으실 여러분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뒤에 가서 서시면 됩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안수해 주신 분이 있고 옆에 분한테 그 양수를 얹어주시고 그렇죠?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수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둥 같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평상시 꿇지 않았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름 부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로 세움받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달려가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함으로 강한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므로 불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칭찬드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즘의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 어려운 시대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할 때 지치기도 쉽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얻기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많은 이들이 보모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개인적인 아픔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복을 받으며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신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오신 분들 믿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옷을 어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봄이 온 것도 같고 가을인 것도 같고 기구라고 무릎 꿇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은 무릎 꿇고 조금 여기 좀 좁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들 교육자님들 아, 예, 그냥 괜찮습니다. 뭐 처음 발표도 야, 불편하시죠? 얼른 조금 옮길 수 있어요. 조금만 한 사람 정도만 두 분에게 손을 제 오른손에서는 얹을 수 있습니다.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같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 괜찮습니다. 두 분, 네, 꽉 얹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10명의 여종들이 올라왔습니다. 머리 숙여 안수받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들에게 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권사의 직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그것이 나에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안수하는 시간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부지런해야 교회가 구석구석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감당하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 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여종들이 되셔서 이전보다는 배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교회 구석구석이 어둠에서 빛으로 힘든 일들이 풀려나가며 하나님의 일들이 도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선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을 다 맞춰놓고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이들의 세계를 지금부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믿음은 강하여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고척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 철로에 네 명이 거쪽교회 장로가 된 것과 한 상조에 아홉 명이 거쪽교회 안수집사 된 것과 강혜경회 열아홉 명이 거쪽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임직회 나원용 장로님, 민정덕 안수집사님, 박경태 박사님께서 대표로 임직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회 나원용 장로, 1960년 1월 26일생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직분자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2013년 10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척교회 담임목사 조재호. 뜨거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임직회 민정덕 안수집사 1953년 2월 15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직회 박경자 권사 1953년 5월 18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여러분에게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답사하겠습니다. 최소한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받은 저희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신 한수박교회 유영무 목사님과 기도와 권면, 축사로 격려해주신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도와 격려로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 한존직,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가족, 친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임직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예배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임직자 일동은 임직사역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면한 말씀에 귀 기울여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주의 머리 되신 교회를 받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곳 아르메니아
위해서 이렇게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찬양과 축복을 해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회석이 정우영 장로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59주년 창립기념 예배와 임직 추대 예배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예배위원님들과 또 임직자 가족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인직자들 순 촬영이 있는데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인직자 모든 분들과 담임 목사님 사진 촬영이 있고요. 이어서 장로 인직자와 당회원들, 이후에 인직자 각 가정 순서로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단상 앞에서 찍길 원하시는 분들은 장로 가정, 그 이후에 명예권사 가정, 안수집사 가정, 권사님 가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 예배를 마치신 분들께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2층에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분들은 3층 담임 목사실에 따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시고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뒤에서부터 차례차례 나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들을 수 있어서 216장 찬송 후에 박영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인직한 모든 사역자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기다리는 권세운 구축교회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올리며 축복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